그 격투하는 그런 경기 보는 거 좋아하신다고. 예.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좀 면밀히 보셨겠네요? 저는 격투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TV 보는 거에 거의 대부분 아니, 다 까마귀는 무서워하면서 또 격투기는. 격투기 네. 특히 UFC나 한국에서는 로드 FC 같은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 영화의 장면에 나온 심판 허브딘일까요 아마 그 심판 링 아나운서도 실질적으로 그 등장한 링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객들 같은 경우 그링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이제 UFC 링을 따라서 한것 같아요. 그래서 격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쉽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실제 심판, 사회자, 선수 섭외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LA 외곽 지역에 있는 이 경기장도 다 빌려가지고 그렇게 좀 제대로 공을 들여서 찍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오히려 공포영화는 보는데 이거 격투기 잘못 봐요. 왜 그러냐면 뭔가 그 잔인한 것 같고 무섭고 막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만큼 때리면 엄청나게 뭐 폭행죄 뭐 이거 막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KO로 막 쓰러뜨렸어.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게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면제를 받은 건가요? 그 실질적으로 그 태권도, 뭐 레슬링, 네. 뭐 복싱, 아까 말씀드린 격투기, 네. UFC라든지 로드 FC 여기 선수들이 뭐 이렇게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됐다는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그런 만약 뉴스 본 적이 처벌된다라고 없어요. 하면은 그런 선수들이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때리는 것은 신체에 대한 유용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구속 요건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기절한다든지 특히 이제 이런 격투기에서는 기절시키는 KO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환호하고 많이 그쵸.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것 같은 즐거워하죠. 경우 상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상해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업무, 이 사람들의 업무잖아요. 아, 그게 일이죠. 일이니까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요건에 해당되는데 위법하지 않는 업무로 인한 행위다. 그러니까 정당 행위다라는 거고 또한 가지는 때리라는 것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승낙을 했잖아요. 네. 그걸 감안하고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안 맞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아하. 피해자의 승낙으로 그 위법성이 없다라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사회상규에 일반적인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거는 허용된 위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구속 요건의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이런 격투기 경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약간한 경미한 규칙 위반이라든지 네. 격에서 발생되는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은 상해죄도 폭행죄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스포츠 경기니까 당연히 위법 아니지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게또좀 신선하고요. 근데 이 말씀하신 사회적 상당성, 뭔가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켜서 위법하지 않게, 혹은 이 대법원 판례처럼 경미한 규칙 위반 정도는 되지만, 그걸 지키면서 하면 괜찮다. 근데 만약에 그 규칙 안 지키면서 막 심하게 때려서 다치면요. 이것도 처벌 안 해요? 그런 건 당연히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규칙을 지키는 범 내에서 발생한 것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망이요. 규칙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부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경기에서 이제 수반되는 경미한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네. 상해죄 같은 걸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을 위반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마이크 타이슨 복싱 선수 있잖아요. 헤비급. 그 선수가 예전에 복싱을 하다가 상대방 귀를 물어뜯은 적이 있습니다. 네, 생각나요. 복싱은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해서 이기는 경기이지 입으로 귀를 물어뜯는 경기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귀를 물어뜯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